그 전에 영상이 올려드릴 게 딱 끊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바다가 최근 이렇습니다. 예,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했고 영상을 좀 담아가려고. 직장 선배님께서, 연배도 많으세요. 대선배님이신데 그 인천 앞바다에 가니까 나는 재미를 본 적이 없다 하셔가지고 확인차도 나왔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작은 여러가지 이유 중에 그 목적은 10월 1일 전까지 영상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선비도 저렴하고 안산이니까 뭐 오기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진두선착장까지. 영흥도 앞바다에는 뭐 개체수가 없다. 이거보다는 가장 큰 게 물대인 것 같습니다. 물대 7.8 구물, 오늘이 구물인데 사리의 끝이죠. 구물까지는 물빨이 굉장히 셉니다. 조류의 속도가 변명이긴 한데, 나한테 가장 큰 건 제 실력이고, 간간이 저만큼 비슷하게 잡으시는 것 같아요. 옆에 조사님들도. 네, 영흥도 앞바다가 맞는 게 저 앞에 영흥도 화력발전소가 보이네요. 보여주려나? 오늘 가시거리가, 날씨가 맑아서 가시거리가 좋아서 영흥도 앞바다, 저기 영흥도 화력발전소, 그리고 옆에 풍력발전기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오우, 앞쪽에 아니네요. 오우, 초리대 많이 휩니다. 큰 녀석인가? 어우, 큽니다. 어우, 제가 잡았던 시야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늘. 녀석이 제가 좋은가? 자, 11마리. 아, 야간배니까 해가 떨어지면 등을 켜주신답니다. 밤에는 또 처음 해봐요. 야간에 워킹 말고는. 와, 쭈꾸미가 크니까 바다가 마치 수초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이, 또 수초인가 하고 참질 해봤는데 수초가 뽑혀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초리대가 확 키워버리네. 지루해질만 하면 한 마리씩 나온 것 같아요. 자, 수초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가 수초라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네, 넘기지 말고 그냥 계속 챔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죠? 이상하면 챔질. 어? 사리 물벌에 힘센 녀석들만 먹이 활동할 수 있겠죠. 덩치 큰 녀석들. 어찌 보면 개체 수는 적을지 몰라도 한 마리를 걸어도 좀 큰 녀석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와, 고등어가 날아오네. 저거를 영상에 담고 싶은데 제가 모르시는 일행들이시라서 담지 못하겠습니다. 와, 고돌이 사이즈긴 한데 사이즈가 컸습니다. 뼘, 한 뼘은 거뜬히 넘는 것 같은데? 애기에도 고등어가 나오는군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어 때 만난다고, 저녁 때. 그러면 가끔 가다가 고등어 낚시로 전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저도 카드채비 두 개 사왔어요.
애기의 고등어라니. 낯선 풍경입니다. 자, 소리대가 조금 휘죠. 수천이면 작은 녀석. 작은 녀석이네요. 뭐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자, 12마리. 오늘 간조가 11시였나 10시 40분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정전은 지났고 들물. 봉돌도 18호로 좀 묵직하게 했고, 더군다나 바지첩이라서 더 묵직한 감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느껴지고, 그래도 가지채비는 운영해보고 싶고. 자, 이 가끔 허천질을 하게 되는 게, 자, 조류 물빨은 있고, 애기가 바닥에 수초를 잡으면 원줄이 떠내려가겠죠? 그래서 마치 갑오징어가 입질하듯이 쭉 끌고 가는 느낌이 납니다. 원줄이 조류에 떠내려가니까. 근데 그걸 귀찮다고 천질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수초일지 갑오징어일지 모르니까. 이상하면 천질 해보시고 감을 모르시겠으면 릴링을 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살짝 당기는 느낌은 났는데 수초인가 바닥에 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소라 잡았습니다. 오, 소라가 살아있는 거네요. 와, 소라 잡았습니다. 소라 손맛은 좋았는데 갑오징어인 줄 알았습니다. 아유 아유, 소라가 다 나오네요. 저보다 집사람이 좋아하는 소라. 오, 완전히 갑오징어 손맛이었어요. 아, 소라가 고맙네. 가리비 껍데기도 고맙고. 자, 바닥에 이런 게 많나 봐요. 응의원이 있어서 기분도 좋아지고 심심하지 않게 참질거리도 만들어지고 언젠가는 걸리겠죠? 채비가 걸리면 조류가 셀 때는 원줄이 조류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입질하는 것처럼 쭉 끌고 가는 것처럼. 예, 여러 번 겪으시면 챔질 안 하시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챔질들 해주세요. 많은 조건은 잘하는 사람도 결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물어주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하니까 많이 잡는 거예요. 영왕님을 원망하게 되는 하루네요. 조거에 연연하지 말자 계속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두세 시간째? 아, 시계를 못 봤습니다. 근데
14마리 했습니다. 14마리 오우, 고등어 때 붙었는데. 고등어 때나 오히려 카드 채비를 해볼까요? 고등어 때가 붙어 있네요. 고등어를 노려볼까? 고등어도 있습니다. 예, 풀어주시죠. 카드채비 가져왔는데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뭐 아직 한참 있지만서도 고등어 때가 이 바다 한가운데 고등어 때가 있네요. 오! 자, 안 되겠습니다. 포기하고 고등어 좀 노려봐야 되겠어요. 선장님께서 타이밍이 좋게 올리라고 하시네요. 하고 맞아서 도망가지 않게. 핀돌을 묶을까 직결 매듭을 할까 하다가 선장님이 채비 거두라고 하시니까 자 핀돌을 묶는 겁니다.
마리 가지고 확실히 걸린 것 같으면 줄을 태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녀석들이 먹이가 온 줄 알고. 아, 지금 이 근처에 떼가 없나 봅니다. 원래 줄을 태워서 여러 마리를 잡는 건데. 자, 없으니까 일단 한 마리 더 가질게요. 와, 재밌다. 사이즈가 크니까 손맛이, 와.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거 걸렸어.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맛이 쭈꾸미와 비교하시면 안돼요. 우와, 저 옆에 분 다섯 마리 한 번에. 정말 재밌어. 여러분 기회 되시면 쭈꾸미 배 타셔서 이런 횡재를 한번 호사를 누려보세요. 와, 정말 손맛 좋고 낚시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뭔가 입질 왔습니다. 자, 저한테도 오고 막 그러네요. 자, 물 속에서 헤엄치는데, 아, 요번엔 좀 작은 녀석들. 자, 작아도 연안보다는 큽니다. 수심 바닥으로 되니까 좀 작은 녀석들이네요. 네, 그거 먹으면 맛있어요. 얘들도 서열이 있나봐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랫 녀석들이 나오네. 아, 제 계획인가? 아무튼 밑으로 내리니까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잡아놓기만 하면 어떤 형태로도 먹으니까 구워 먹든 튀겨 먹든 지져 먹든 내리자마자 또 싸. 줄 탈 때 좀 여러 마리 걸렸으면. 그렇지, 그렇지. 춤춰라, 춤춰. 아이고, 한 마리 떨어졌네. 네, 두 마리. 바늘이 여러 개니까 조심들 하세요. 줄줄이 막 마구로. 어, 바늘 보이시죠? 다음번에는. 자, 전반적으로 시야를 좀 작아졌네요. 그동안 시야 잘면 한 번 정도 잡아봤는데 이거는 그게 우리 집가. 이게 제가 왼손이라. 자, 왼 녀석이 덕분에 그동안에 틈을 많이 뺐네요. 요 정도 사이즈가 연안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바닥을 찍어서 나오고, 뭐 완전히 수심층이 랜덤인 것 같아요. 우와. 줄 태우려다 아까 도망갔으니까 한 마리다. 근데 건져야 되겠어요. 와, 사이즈 크다. 줄
사람을 태우면 안 되겠어요. 자, 아, 잠깐만 있었으면. 저렇게 많이 잡으십니다. 와. 저도 울었어요. 한 마리인 것 같은데. 한 마리에도 티끌 것 같아서. 자, 어쨌든 바늘 때문에. 아, 이 녀석 참. 자, 애써 잡은 건데 놓치면 안 되겠죠? 맛이 뭐 일품입니다. 끝내준다고 얘들아. 자, 주꾸미에서 고등 낚시로 변해버린 천장 낚시. 재밌네요. 이제 여러분 영상 보시면 진주선 착장? 뭐 많은 선사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쪽으로 오시면 뭐 이거 뭐 대홍보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오세요. 저 사실 아까는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막 쭈꾸미가 두 자릿수 넘었다고 하지만 열 몇 마리가 이게 갑오징어 낚시 가서 뭐 보다도 좀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제 실력 탓도 하다가 영화인 탓도 하다가 기분이 조금 뭐 유쾌하진 않았었는데 고등어 낚시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짜릿짜릿해요. 고등어가 완전히 고도로 애기 사이즈면 추천을 안 할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시장 거의 시장 사이즈에 준하는 큰 녀석들은 그렇고 한 마리 잡았어. 오, 좀 작은 녀석인데? 오, 그렇게 작은 녀석도 아니에요. 크다 커. 한 마리라서 그렇지. 네. 여러분, 낚싯바는 계속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낚싯바는 많으니까 굉장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처럼 장갑이 없으면 힘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몸통을 꽉 쥐어주시면 얘가 힘이 빠집니다. 자, 빠진 거 보이시죠? 상상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와, 저 앞쪽에 진짜
네 마리, 다섯 마리. 잘 걸렸어요. 자, 이번엔 저한테도 꽤 왔습니다. 세 마리 정도? 자, 이 정도면 좀 줄 태우는 수준이죠? 우우우. 긴장하지 마시고. 자, 보셨죠? 꽉 잡으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채비 빼실 때. 와, 저는 고등어는 다 위에 떠 있는 줄 알았더니 역시 저는 찌, 뭐 루어 이쪽은 문외 아닌가 봅니다. 예, 옆에 조사님께서도 여쭤보시길래 제가 알고 있는 한 상층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지금 바닥에서 나오고 있어요. 또? 와, 아쉽다. 또 물었어, 왔어.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또 세 마리요. 와, 사이즈 큰 녀석들이죠. 오, 저절로, 고맙게도 저절로 빼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오우. 아니요, 이쪽에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예, 고맙습니다. 아, 낚시하신 분들, 친절하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예. 얼굴도 예쁘신데 심성까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집사람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그냥 친절하신 건데. 와, 고패질도 그렇고 너무 신나니까 팔이 아픈 것도 훨씬 덜 아프네요. 실은 많이 아프긴 한데. 앞에 몇 단 났어요. 그건 또 꿈이냐? 와, 바닥을 찍는. 와, 여러분 진짜 또 왔어, 또 왔어. 와, 이 힘세. 오, 으차, 으차. 와, 옆으로 째는 이마. 아이고, 한 마리 떨어졌네. 오. 와, 진짜 끝내준다. 진짜. 사이즈가, 여러분들 보세요. 예, 잡혀야 되는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닙니다. 녀석 참.
조금만 있었으면 금방 제압할 텐데 장갑이 없는 관계로. 자, 기다렸더니 빠지네요. 그동안은 힘도 금방 빠져요. 불조심 같네. 왜냐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말 재밌습니다. 꼭 오세요. 와, 이제 너 고등어 잡을래? 쭈꾸미 잡을래? 하면 저 고등어 잡을 것 같아요. 큰 커다란 뭐 테크닉도 필요 없고 그냥 입질 있으면 당기면 되고 바늘 하나 빠져도 까이거. 물을, 선장님이 물을 틀어 주시니까 막 와서 막 한 마리 확 물고 원줄이 부르르 떨어요. 어떤 녀석은 위로 확 올라오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네, 마치 없는 것 같죠? 없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고등어가 잡고서 저를 수면 위로 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와, 내리자마자 입질이야, 내리자마자. 도망가지도 않아요. 자, 와, 이야. 두 마리. 샤. 사이즈, 와, 사이즈 진짜. 이 생동감 보이시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녀석들이 힘이 빠져요. 장갑 없으시거나 그러시면 한 마리는 이미 벌써 빠졌고. 자, 이 녀석은 조금만 기다릴까요? 이미 빠진 녀석 하겠습니다. 아, 쭈꾸미 못 잡은 거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 내리자마자. 뭐 작지만 어쨌든. 어, 작지도 않나? 안 작네. 와, 이거 느껴지시나요? 이 손맛. 와, 예. 자, 한 마리 빠졌고. 두 마리 빠졌나요? 꽉 잡으시고. 꽉 잡으시고. 한 마리 빠졌죠? 흥분만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냉정해지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벌써 집어든 키시네요. 자, 좀 엉켰습니다. 엉켜서 조금만 풀어볼게요. 쭈꾸미를 못 잡은 게 저 하나도 억울하지 않네요. 와, 정말 재밌네요. 고등어 집. 예, 와, 사이즈도 크고. 자, 내리자마자 또. 와, 정말 끝내준다 진짜. 자, 이게 한 마리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번에 한 마리다. 한 마리인데 두 마리 같은 한 마리. 여러분 사이즈 보이시나요? 와,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시장 사이즈 진짜 이거. 저는 와렌역, 그러니까 뭐 와렌역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저기 뭐 부산 쪽? 그런 쪽? 그런 데서만 이런 거 잡힌 줄 알았어요. 와, 아니야 그냥 진짜 이 정도는 진짜 거의 시장 사이즈라고 하면 욕 조금밖에 안 먹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바늘이 4개밖에 없네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도 볼 것 같아요. 고폐질하지 말걸. 사이즈는 랜덤하게. 끝내줍니다. 이상했는데 자신이 있어졌는지 큰... 예예 예, 그런가 봅니다. 사이즈가 뭐 쭈꾸미랑 고등어랑 어떻게 더 비싸요? 쭈꾸미가 훨씬 비싸죠. 아, 이상했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합사가 싼 게 미시떡인가. 사합사를 샀거든요. 같은 막합사인데도 팔합사가 아니고 막 꼬아져 있네요. 원줄이 왜 이렇게 떠내려가나 했더니 0.85인데도 막합사 0.85가 파워프로 기준으로 하면 한 1.25? 다이아가? 다이아 그램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나오긴 나오.
마리씩 나옵니다. 2마리, 3마리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우와! 이거 안 잡았으면 아마 못 믿으셨을 거예요. 보셨죠? 애기물, 오! 떨어졌다! 고등어 많이 잡았으니까 애기물고 나와요. 그 정도로 고등어 때가 붙었습니다. 에이,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먹고 라면 먹고 저 캐스팅.
그게 수면으로 떨어지면 고등어들이 이거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어찌 보면 장관인데요? 참지? 하면서 안 타고 야간대니까 낮보다는 좀 낮죠? 자, 자식이 꼭 속을 새겨요. 네? 이제 좀 한 마리 잡으려고 했더니 저거보다는 즐기러 왔으니까. 근데 아, 저 카운터 하나도 안 눌렀네. 예, 암튼 좀 보여드릴까요? 유용하는 거 보시면 바닥이 보이죠? 한 20마리 될까 말까? 아, 그래도 거의 막판을 치닫는데 즐거웠습니다. 고등어 낚시 갔다 온 것 같아요. 조거 사진이 없어서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자, 고등어는 이만큼인데 굉장히 많아요. 거의 김치통, 시골집에 가면 김치통 갖고 오는 건데. 자, 그럼 쭈꾸미는 이게 냉동실에 잠깐 놀았는데 조거 사진 없어서 다시 꺼내려고 했더니 죽으면서 먹물을 다 쏘고 죽었네요. 자, 이렇게 잡아온 걸 보고 집사람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줍니다. 잘하는 짓이다. 깔끔하죠? 수고하셨습니다.